백제의 꿈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부처님께 기대어 한숨을 내려놓고 위안을 받고자 했던 백제 유민들. 없어진 나라 백성들의 가슴 아린 이야기를 간직한 비암사로 간다. 세종시의 이름난 산인 운주산 기슭에 터잡은 작고 아담한 비암사. 세월 오랜 비암사에는 없어진 나라 백성들의 가슴 아린 옛 이야기가 숨어 있다. 나당연합군에 의해 패망한 백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고통을 겪은 백제 유민들은 이곳에 백제의 마지막 절집을 지었다. 아마도 그들은 부처님께 기대어 한숨을 내려놓고 위안을 받고자 했을 거다. 오랜 세월에 무게가 느껴지는 느티나무는 돌계단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반긴다. 흉년에는 나뭇잎이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피어나고 풍년에는 잎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피어난다는 늙은 나무가 간직한 이야기. 찬 설이 내린 겨울날, 세월 오랜 늙은 나무 가지에는 백제의 슬픈 한숨이 어려있다. 작은 규모의 극락보전은 소박한 듯 화려하다. 조선 후기, 오랜 전란으로 살림살이 어려워진 절집은 극락보전의 측면을 한 칸 줄여짓는다. 전란 이후에 시대상이 잘 반영된 전각은 개심사 대웅전과 함께 단 두 채로 흔치 않아 2021년에 보물로 지정된다. 극락보전에는 흙으로 빚어서 섬세하게 묘사된 아름다운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모셔져 있다. 극락보전 앞 마당에는 단아한 모습의 고려 때 만든 3층 석탑이 있다. 비암사 3층 석탑이 유명한 까닭은 탑 꼭대기에서 나온 불비상 때문이다. 불비상은 돌을 비석처럼 다듬어 불보살을 조각하고 발원문을 새겨 만든 불상이다. 비암사는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작고 아담한 절집이다. 조용한 산자락에 기대어 자리한 절집 곳곳에는 청정함을 잃지 않은 편안함이 있다. 백제의 마지막 절집 비암사에서 가버린 옛 나라를 본다.